안녕하세요. 선인의 하경석입니다. 오늘은 봉골레 소스 활용한 메뉴 생선과 뇨끼를 이용한 스튜 준비했습니다. 봉골레 소스를 활용한 봉골레 뇨끼 코드 조리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봉골레 소스입니다. 봉골레 소스 이렇게 냉동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분량만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봉골레 소스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봉골레 소스 개발 초기에는 조개 농축액을 주원료로 배합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배합 테스트에 사용한 조개 농축액만 수십여 가지였는데 어떤 조개 농축액으로도 내추럴한 조개 특유의 맛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조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1년 내내 수급이 안정적인 중국산 냉동바지락으로 수독을 끓여 봉골레 소스를 만들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국산 냉동 바지락도 테스트하였지만 이 또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봉골레 소스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2에서 5월이 제철인 바지락철에 싱싱한 바지락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제철의 바지락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맛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제철 바지락을 대량으로 수급하여 생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고 국내산 제철 바지락으로 봉골레 소스를 만들기 위해 1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준비 기간 동안 남도 오천교와 협의하여 알이 크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싱싱한 4, 5월 남도 제철 바지락을 확보하였습니다. 바지락은 3월 초부터 5월 말기까지 재고로 맞섰습니다. 여기 바지락은 안에 사가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해 속에 이물질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육수가 흐르면 끓이면 육수가 선인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끓여낸 바지락 스톡을 베이스로 선별한 재료와 함께 생산한 봉골레 소스 냉동 포션은 시즌 한정 생산, 한정 판매 제품입니다. 1톤의 봉골레 소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바지락만 1.3톤으로 선인의 봉골레 소스는 진한 바지락 특유의 감칠맛을 가진 농축된 소스입니다. 비단 봉골레 파스타뿐만 아니라 빠에야, 스튜, 리조또, 솥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뇨끼고요. 이 제품명은 파타토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뇨끼 제품이고요. 이탈리아산 감자와 세밀리네 밀로 만든 뇨끼 제품입니다. 끓는 물에 한 2분 정도만 데쳐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에 바로 냉동 상태로 조리할 겁니다. 100% 이탈리안 감자와 듀럼 세몰리나 밀로 만든 이탈리아산 뇨끼와 일반 뇨끼에 시금치를 더한 시금치 뇨끼입니다. 이미 익혀서 냉동시킨 제품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프라이팬에 가열하여 섭취 가능합니다. 오븐에서 반건조한 토마토입니다. 웨지 스타일이고요. 이것도 분량만큼 덜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믹스라는 제품입니다. 봉주회사에서 나오는 야채 믹스라고 할 수 있고요. 쥐중에 스타일 야채를 유탕 처리한 다음에 냉동한 제품입니다. 함유되어 있는 야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지, 호박, 그리고 파프리카입니다. 아티초크입니다. 아티초크 생소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제품은 쥐중에서 많이 즐겨 먹는 채소이고요. 그리고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로 치면 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노르웨이산이고요. 냉동 코드를 해동한 상태고요. 분량만큼 잘라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준비한 코드죠. 코드는 페퍼타를 이용해서 팩 드라이된 상태입니다. 소금을 조금 뿌려서 밑간을 하고요. 기름을 둘러서 열하겠습니다. 해바라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불에 조리할 경우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 같이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잘 달궈졌고요. 강한 불에 생선을 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색이 나면 그 뇨끼와 야채를 넣어서 살짝 볶아줍니다.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주겠습니다. 요기에 색이 나면은 봉골레 소스를 넣습니다. 요기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넣습니다. 소스가 다 녹아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원하는 만큼 졸여줍니다. 간을 보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불을 끄겠습니다. 네, 조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접시에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도 이렇게 건조 파슬리를 조금 더 뿌려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메인 생선 코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긋 바삭하게 구워진 코드와 함께 바지락 풍미 가득한 봉골레 소스가 잘 어울려지고요. 그리고 요끼. 요끼를 강한 불에 한번 그 솥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구에 색이 난 상태에서 그 조리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요끼가 식감이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한 식감, 씹는 식감 좋고요. 아까 사용했던 지중해산 야채들, 아티초크와 월드믹스죠. 토마토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야채와 오븐에서 반만 건조한 토마토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국내산 그 제철 바지락으로 만든 봉골레 소스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괜찮네요. 맛이 좋습니다. 지식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컵 이거 맛있는데요?